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라이박입니다. 저는 바로 금유리고요. 저는 후라이박입니다. 네. 저는 네.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네요. 저는 근데 여기를 왜 열었냐면 바로 코말탕. 코말탕. 오,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코말탕이 아니에요. 뭐예요? 바로 조개입니다. 조개, 와,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행 갔죠? 거기에서 우리 이제 폭주를 터뜨렸어요. 근데 다 터뜨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봤는데 제가 이거 한 개, 이거 두 개를 갖고 싶다고 했어요. 아, 그랬구나. 네. 네. 이건 일단 여기 조개. 그다음에 조개. 이건 뭐지? 핀셋. 핀셋. 네. 이거는 뚜껑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뚜껑 여기 있어요. 어, 맞다. 이거 한번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여주게. 우리 후라이드. 어, 맞아요. 오. 아, 아빠가 이거 하려고. 그다음에 글루건. 그다음에 칼. 칼 맞습니다. 그다음 이건 또 뭐죠? 아, 그거는 왜 가지고 왔어? 이따가 필요할 때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일단 이렇게. 잘했다. 이건 아빠가 사용할게요. 글루건은.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부어요. 네, 부어주세요. 오오오오. 자, 많이 구해왔는데 이제 한번 보여줘. 뜯어보겠습니다. 같이 가서. 액자 만들기 하는 겁니다. 액자 만들기. 네, 조개 액자 만들기인데 우리가 저번에 또 만들었어요. 근데 또 만들고 싶어서 또 만든 겁니다. 호라 엘베 엘베. 아주 보이지 않아. 그 노래는 어디서 여기다 들었어? 아주 작은 해벌레. 아, 이거 우리 그거 평에서 띵띵띵. 이건 무슨 조개죠? 조개 껍질이죠? 그니까. 오! 충남 대천에서 주워왔습니다. 칼을 왜 그렇게 잘랐지? 이렇게 잘라야지.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다가 붙일까? 여기다 붙일까? 두 개 만져. 여기. 거기다가 잠깐만 아빠 좀 보세요. 이걸 이렇게 있으면 얘가 나와야 되니까 옆에 딱 붙일 거예요. 그럼 여기 얘를 여기다 놓고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붙일까요? 네. 여기다 붙이면 이게 투명해서 이제 짠 이게 되겠지. 네. 그치? 아, 그리고 아빠 이거는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알아요. 어, 일단은 이쁘게 한번 여기다가 붙이기 전에 한번 잡아보자. 유라가 이걸로 하고 어. 몇 개나 붙일까 여기다가? 아, 꽉 어. 채워야지. 어? 여기다 꽉 채울 거야? 꽉 채워서 안 채워진 어. 거는 그냥 다. 뭐로 만들까? 오, 이거 이쁘다. 이게 다 어떤 거냐면 조개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작게 이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작은 돌도 있지만 이 돌보다는 큰 조개 껍질들이 파도에 철썩철썩 해가지고. 프라이박 어떻게 알아요? 프라이 근데 우리 그거 오늘 특피드 게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어제 특피드 게임 하자고 했는데 네가 그걸 적었어. 근데 내가 프라이박이라고 적었어. 잘했어. 그래서 이거 어, 이거 돌이네? 이거 돌은 놔두자. 왜요? 돌은 너무 무거워서 뜯어지더라고. 무게가 무거워서. 얘도 좀 무거운데? 얘도 하나만 할까? 좀 그림을 이쁘게 한번 해볼까? 제가 아!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가져왔던 이 조약돌로 만들었던 거 찍고 와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에다가 하고 여기는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하자. 얘, 얘기는. 이거 잘 안 되더라고. 또 좀 하나? 아, 그래도 이쁘다. 예쁘다, 이거. 여기 빨간색. 그리고 어, 여기 저가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프라이박 노른자. 프라이박 노른자야? 어, 얘 이쁘다. 어. 프라이박 노른자지. 어, 얘 이쁘다. 계란이다, 계란.
내가 찾아왔는데 이 계란이 있다뜹니다. 우와. 아 그리고 아빠 계란? 이거 하나 검은색 하나 놔둘까? 그거 은색이야. 은색이야? 아니 세 개 있는데 하나 놔둬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그래? 은색. 오 그러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그거? 응 옆에다가 얘가 얘야 이거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할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게? 이건 돌이어가지고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떨어져 버려. 그러면 이거 얇은 그렇지. 돌을 자 우리 이제 내립니다. 이거를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일단 자투리 없네. 이러가 딱 만들어봐. 이거는 계란은 여기다 붙이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가 좀 비어있는 것 같은데 아빠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노란색이랑 하얀색 두 개? 후라이바 후라이바 이렇게 두 개 옆에다 이렇게 붙일까? 그러면? 갈대 이게 돌이잖아. 아 맞다. 아빠 뭐 하나 발견했어. 뭐냐면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비를 만들 수 있네. 나비 날개. 그지? 좀 긴 거 없어? 어 이거 지금 이거 이건데? 어. 그럼 날개. 오, 저 우와. 오, 유라 대단한데. 그러면 이상한 거 돌 어디 있다? 여기 있어. 꼬리. 꼬리 그 날개를 아 더듬이를 이렇게 하자.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리로 할까? 응. 이렇게 그러면 나비 어 갈매기 같은데? 갈매기 같아? 아 바닷가니까 갈매기 갈매기로 하겠습니다. 갈매기로. 네 근데 갈매기 꼬리가 왜 자랬지? 그렇지? 그럼 자 이제 그거 같은데요? 자 유라가 이제 아빠가 딱 하나씩 해줄 거야. 딱 줘보세요. 아무 데서 붙여도 돼요. 조용히. 이거는. 오, 하트 모양도 있던데요. 그래. 이렇게 한번 붙여. 예쁘죠? 오, 눌러봐. 이러고 눌러봐. 오, 나비가 아. 지금 이렇게 하트를.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빠, 여기다 하나 더? 예? 나비가 하트를 날리고 있다. 예쁘지? 너무 예뻐요. 돌이 그냥 돌이 아닙니다. 안색입니다. 반짝반짝거려요. 유라가 이거 붙여봐. 이거? 네. 아빠 다 해줄게. 근데 여기 녹을 때 조금 뜨거울 수 있어요. 뜨거울 수 있어. 맞아. 왜냐면 얘가 좀 약해요. 그쵸? 여기 커. 다 이렇게 하고 다 눌러줘. 오 잘했어. 오. 따끈따끈했어? 얘 몸통이 타르르뜹니다. 어떡하죠? 몸통 곧 옵니다. 몸통이 지금 뜨겁게. 아빠 손이 떨려. 무서워 아빠. 몸통이 오 꼬리. 눌러봐. 어, 꼬리. 꼬리 부서졌습니다. 귀도 부서졌습니다. 그래요? 아빠, 여기다 할게요. 누나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오, 잘했네. 오. 얘 두 개 다 빠야겠다. 나도 조금. 조금이라도 덜덜. 조금하니까 아빠 이걸로. 아빠 조금이라도 덜덜 거렸다. 그쵸? 왠지 개 같아. 어떤 거? 복둥어. 정답입니다. 복둥어? 아니 복둥어 이거. 이거 거꾸로 붙이세요?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 미안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붙여야 돼? 그러면 이렇게 붙여야 돼? 그렇게? 이렇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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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거꾸로 붙여. 네, 개탄. 어, 뭐야? 이런 갈매기도 있지? 이거 개탄.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진짜 이거. 제대로. 작진 작아서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오. 거기 붙이지 마렴. 야. 아, 이 붙어버렸네. 깨닫죠, 이거. 선생님, 그냥 이걸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다 찰떡 붙여오면 돼요. 천재! 그러네. 그건 버려. 버리고, 아니, 버리고, 여기다가. 나 천재지. 내가 방금 생각한 거야. 드레드걸로. 이렇게 하고. 왠지 알아? 왜 그랬어? 왜 아빠가 바보같이? 그냥 여기다 글루건을 하고 그냥 붙이면 되잖아. 그러네. 우리 딸 똑똑하네. 근데 얘는 이렇게 드릴 수 있겠다. 따르릉 따르릉. 얘 돌이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돌이어서? 누르가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잘 됐네. 오! 아, 네. 일단 뜯으세요. 이렇게 하고. 자, 일단 나비가 됐습니다. 나비 아니잖아요. 뭐야? 갈매기. 아, 갈매기. 아, 죄송합니다. 갈매기. 그 다음에, 오, 이거. 나비가 왜 바닷가에 있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을 수 있지. 아빠도 본 것 같은데. 그래? 아, 이거 못 봤구나. 아빠 손이 들들거려. 네. 과도한 음주는 이렇게 손을 덜덜덜 떨게 만듭니다. 자, 후라이팬은 너무나 무더워서 들들. 네. 자, 이거, 오, 붙였네. 이걸로 시원하게 만들어야겠다. 뭔지 알아? 얘가 너무 뜨거워서. 근데 이게 괜찮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아빠가 근데 모래가 없대. 아, 그러네. 이렇게 붙여. 이렇게 그럼 이걸 콩으로 대고. 오, 잘 됐네. 이거부터 이렇게 하자. 그럴까? 그럼 아빠가 여기다가 콩. 이만 맞지? 아니지. 그리고 얘를 위에다가 살짝 올리고. 이러봐. 오, 오. 이거 어디에서 났답니까? 집게요. 집게? 아빠가 샀지. 아빠 옛날. 스폰지밥? 집게 사장님? 집게. 좋겠습니다. 자, 누르세요. 가운데로 누르세요, 꽁. 오, 오. 너무 센 거 아닌가요? 오빠가 저 뒤로 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잠깐 탑니다. 뭔지 알아요? 왜? 오빠가 올 줄 알았어? 아니, 나 옛날에 오빠 이거 다치게 하려고 담가놓은 거야. 그래? 자, 이거는 이렇게 딱 눌러주고. 그 다음 얘. 오, 얘는 구멍이 뚫렸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또 절절거리는 후라이팬이 또 나타났다. 덜덜덜덜. 어, 그러면 이, 어, 그러면 그걸로 바꾸자. 덜덜 TV. 덜덜 TV로? 아니, 이게 될 것 같은데, 뭐. 덜덜 TV.
이거는 목이에요. 이거 목이에요. 뭐야? 이거? 똥이요. 똥이라고. 이거 봐봐, 진짜 똥이야. 그래? 이거 똥도 될 수도 있고 딸기도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네. 이렇게 하면 되지. 잘 모르겠지, 너도. 얘도 아닌데. 아, 그래? 자, 이거 봐봐. 이건 제가 이거 해보세요. 안 된 것 같은 잘. 잘잘거리는 후라이밥. 어떻게 될까요? 자, 올리세요. 얘 안 되는 것 같아. 오, 됐네. 덜덜거린 또 후라이밥이다 사다 뜹니다. 어? 나 그거랑 있을래. 응. 오, 집게 사장님. 어, 자, 일단. 그치? 오, 뭐야, 바닥에 붙었네. 어, 뭐야, 이게 안 됐네. 야, 이게 안 돼 있었네. 저 이거 뭐 돼요? 잠깐만, 여기다 할까? 들어갔다 붙이세요. 오. 오. 자, 일단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됐고 여기에다가 뭐 하나만 붙일까? 하나 여기다 붙여야겠다. 그래요. 그럼 누나가 골라보세요. 하나. 복숭아 같은. 복숭아 같은 거 하나만 해주세요. 어떤 거예요? 복숭아. 오. 돌이네요. 돌입니다. 자, 박유라 선수가. 선수 아니에요. 아, 박유라 공주님께서 해주세요. 불을 껐고. 딱 붙였나요? 저 선수 아니에요. 네, 박유라 공주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 이렇게 됐어요. 와, 이쁘지? 여기 아래다가 후라이가. 아, 맞아요. 이따가. 뭐라고 적을까? 잘 안 나와. 그럼 펜 하나 갖고 와, 펜. 네일펜. 네일펜 가져오세요. 우리 후라이밥께서 주신 네임펜입니다. 네, 아빠가 아빠가 줬나요? 네. 노른자는 노란색이니까. 후라이밥 이렇게 이쁘게 써주세요.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후라이밥 유라공주 구독 좋아요 하트 됐네요. 와,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만 적을게요. 아빠가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자기 우리가 이날 간 게 어디냐면 언제였냐면 수능 끝나고 19일부터 21일까지 갔어. 여행을. 아쿠아. 어, 맞아. 아쿠아 펜천을 갔는데 거기에서 바베큐도 먹었어요. 거기서 핸드폰을 했는데 화장실이 너무 작았어. 꽉꽉. 아빠 수능. 감독 수능. 수능 감독 끝나고 갔으니까 여기가 어디 갔냐면 우리는 아빠 이것만 적을게. 아쿠아 펜천. 공주 부역 갔잖아. 그지? 부역하고 부역? 부역 공주 그 다음에 내가 또 대천 그 다음에 내가 또
책을 적을 게 있어. 여행 기념. 내가 또 적을 게 있어. 뭐 적을 거예요? 아쿠아펜션. 아쿠아펜션 적으세요. 아, 자, 잘했어요. 펜센인데, 펜션인데, 펜센은 좀 틀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유라하고, 오빠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추억 한번 만들었어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액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오. 붙인 후,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 액자가 어떻게 변신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거 어디 갔죠? 여기 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 우리 힘내죠? 빨리 올리기 힘내죠? 나 올리기? 뭐 올리기? 이건 재밌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게 안 나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빴습니다. 자 기대됩니다. 어떻게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원래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글씨를 이렇게 썼네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나비가 날아와가지고 아니요, 하면. 갈매기잖아요. 아, 갈매기. 아, 죄송합니다. 갈매기 이렇게 딱 보면 됩니다. 아니, 근데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예요. 왠지 알아요? 네. 갈매기가 그러면 바닥에 떨어져요. 아, 그러네. 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자 모르다가 폭등을 떨어뜨렸답니다 아닙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할까요? 네네 프라이밥 친구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거 제 방에 놓을까요? 응 유라 여기다 방에 놓을게 네 와 너무 이쁘다 와 이건 다섯 달 때 찍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틀어야겠다 사진 한 번만 찍어야겠다 찍겠습니다.